제가 얼마 전에 사도 바울 고향, 바울의 고향이라는 그 고향 얘기를 했고 아브라함의 고향이라는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 고향이 뭐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고향이 그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때 그 배경이 충분히 이해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저 우르였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떠나라고 했는데 가나안까지는 못 가고 하란이라는 그 도시에서 얼마 동안 머물러 삽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부르셔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요. 한 번은 하란에 가서 아브라함의 고향을 가보니까 정말 살기 좋은 그 테러스 산맥에서 눈이 내린 항상 눈이 쌓여 있는 데서 여름이 되면 눈이 녹아서 물이 내려오고 그 물이 강을 이루어서 어디든지 농사를 지으면 풍성한 곡식이 나오는 잘 살고 먹기 좋고 기후 좋고 살기 좋은 땅인데 도대체 왜 아브라함을 거기서 떠나라고 하셨는지 이게 궁금했습니다. 하란에 가서 알게 된 것은 당시의 문명 수메르 문명이 있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 문제가 뭐냐면 문화적으로 내세라는 생각, 죽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문화였습니다. 인생이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다. 그래서 오 인생의 기쁨 맥주 뭐 이렇게 유명한 그런 표가 생길 만큼 먹고 마시는 일에 사람들은 즐겨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아서는 하나님의 도성,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먹고 사는 게 넉넉해도 내세가 없다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약속하신 땅으로 불러서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도성을 하나님이 설계하신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고향에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고향도 풍성한 도시, 대도시, 당시에 큰 도시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50만 명, 100만 명이 되는 대도시가 다소, 길리기아의 수도인 다소라는 도시에 그가 태어났다. 그렇게 I was born in not ordinary city. 그러니까 정상적인 조그만 도시가 아니라 정말 메가 시티인 이 다소에서 내가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뭐 자기 배경을 설명하지만 현지에 가보니까 그 다소라는 도시는 대단한 도시입니다. 학문적으로도 당시에 3대 학문의 도시가 있었는데 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그리스의 아테네 그리고 이 터키의 다소 여 3대 도시가 학문의 도시라고 하는데 그 알렉산드리아나 아테네보다 더 큰 도서관과 더 훌륭한 인물들이 모이는 학문의 도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에서 당시에 아람어라든지 그리스어라든지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라든지 3대 언어를 자유롭게 구상하는 어려서부터 학문과 종교와 철학에 깊이 이렇게 조회를 가지고 교육을 받은 사도 바울이 쓴 책, 곧 신약 27권 중에서 13권을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저자로서 사도 바울이 그런 배경에서 글을 썼다고 하면 아마 그 글을 이해하는데 더 귀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되면 어렵지만 1년에 한 번이라도 바울 사도의 행적
이스라엘, 터키,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선교지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이렇게 경험을 쌓는 것은 참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나. 그런 걸, 그래서 이제 컨텍스트를 왜 공부하냐면 텍스트가 텍스트 되도록. 그래서 그 단편적이고 일방적이고 아주 이 문자적인 그런 단순한 내용을 우리는 그것만 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래서 컨텍스트를, 그 주위 환경과 이 배경을 충분히 공부하면 그 말의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 컨텍스트를 공부하고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은 철학적인 사상가나 학문적인 지식인이나 종교적인 유대인이나 부유한 사업가나 평범한 직장인이나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철학자나 누구나 어디서든 들어도 반박할 수 없는 기독교의 변증론적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했듯이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를 어떻게 프로텍션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한마디로 모든 인류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메시지가 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과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저항과 반항과 챌린지를 받을 때 도대체 누가 이 기독교를 변증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정말 기독교는 변증할 방법이 없었겠다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사도 바울의 책 로마서는 참 대단한 책이고, 그 책을 이제 담임 목사님 시작하셔서 로마서를 8장 9장까지 왔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으시고 참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큰 감동과 감화를 준 책입니다. 어거스틴은 방탕한 젊은 시간에 로마서를 통해서 빛을 발견하고 저는 성자라는 이름을 붙인 귀한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마틴 루터는 캐톨릭 신부였습니다.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복음을 깨닫고 기독교의 종교 개혁의 불씨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츠빙글리나 그리고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개혁주의,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프로테스탄트의 새로운 운동이 시작되고 기독교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기독교가 새롭게 탄생되는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로마서를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큰 구라파의 부흥의 불길을 이루었고, 존 버니언은 감옥에서 로마서를 읽다가 결국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철로 역정을 장편, 부르의 명작 소설을, 신앙소설을 쓰게 됩니다. 칼 발트는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칠 때 로마서를 읽다가 성령이라는 단어, 성령의 역사라는 성경을 다시 보고, 그는 자유주의 신학이 진리와 멀어지니까 옳지 않다는 걸 깨닫고 성령운동으로 교회가 돌아와야 된다는 맥을 돌리는 역할을 로마서를 통해서 제가 했던 것입니다. 그 로마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고 변화와 큰 역사를 이루는 책이었는데, 그 로마서를 마치 성경을 반지라고 하면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이라고 하고 그 보석 중에 8장은 빛나는 보석의 반짝이는 빛나는 부분이라고 아름다운 표현을 어느 분이 썼습니다. 그렇듯이 8장을 지나면서 우리는 그 8장이 수많은 낙심한 사람에게는 용기를, 절망한 사람에게는 희망을, 그리고 자신의 죄의식에 있는 사람은 참 자유를,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많은 사람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8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Therefore, there is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금 있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실 인류의 최대의 문제는 죄의 문제고, 죄를 지은 사람들의 문제는 죄의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식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인류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는 어마어마한 선포를 시작하면서 8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7장 마지막 부분에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런즉 내 자신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데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가는 이 죄와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갈등하는 인류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어마어마한 선포를 시작하며 8장을 시작하게 되고, 14장 15절, 14절, 15절, 16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제가 늘 강조했던 파더러지. 기독교는 윤리나 율법이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다. 자식이 되면 본질적으로 다른 신분으로 바뀌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멍에를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이제는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식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는 얘기를 8장에서 계속해서 써나가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증언하는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함을 받을 자니, 자식 되면 상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자라고 하니까 어디서 얻어온 아이 정도 생각하는데 원래 adoption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게 나왔죠. 다른 사람의 자식을 우리가 내 자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양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양자라는 단어가 맞지 않고 오히려 친자라고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도 바울이 그 영적 상태를,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리고 구원받는 것은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태어났다, 값을 주고 사셨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양자가 아니라 친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로마의 법에는 남의 자식도 법적으로 양자를 해오면 친자와 똑같은 권한과 상속을 받는 권리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일 뿐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친자요, 친아들, 친딸, 친자녀. 네, 안 믿어줘서 아멘도 안 하시는 것 봐요. 네, 믿습니까? 그걸 로마서에서 강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를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된 성, 물론 이제 거기 전에 또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성경을 보면 30절에 And those he predestined, 그렇죠? Predestined라는 말은 미리 정하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미리 예정하셨다, 아니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결정하신 predestined, he also called, 그런 사람을, 첫 번째가 우리를 predestined,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선택해서 미리 정하셔서 그 다음에 정하신 우리를 he called those who called, 부르시고 and 부르신 사람들을 also justified, 의롭게 하시고 and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 영화롭게 하셔서 glorified,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택하시고 그 다음에 택한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데,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의인이 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glorify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의 점진적 논리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논리와 변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아신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사람을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 8장에서 이걸 강조하면서 그렇게 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논리를 전개합니다. Who라는 단어를 통해, Who라는 말은 누구나, 누가라는 말이죠. What, 무엇이, 그죠? When, 언제, 뭐, where, 어디, 그런 W에 들어가는 Who, 누가라는 단어를 네 번 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예정하셔서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분이, 영화롭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 하는 네 가지 후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첫째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Who can be against us?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냐? 우리 뒤에 예수님이 계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누가 감히 우리를 손대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손댈 수 있냐? 첫째 질문입니다. Who? 누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후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누가 고발하리요? 검찰이 사람을 불러다가 조사하고 죄가 드러나면 charge합니다. Who will bring any charge against those whom God has chosen?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어떤 무슨 명목으로 고발하고 charge하겠냐? 구속하고 붙잡아가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것이냐? 두 번째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죄 있다 할 것이며,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말씀했는데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냐? 세 번째,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이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Who is he that condemns? Christ Jesus who died.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보좌에서 간구하시고 계신데 누가 우리를 죄 있다고 정죄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말씀하는 condemnation,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네 번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누가 끊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네 번째죠.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이 부모와 자식 관계를 끊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 낳는 애기 엄마들 공부 많이 하죠. 갓난 애기 나면 15가지 하면 안 되는 게 있더라고. 첫째, 꿀을 먹이면 안 돼. 6개월 안에는. 꿀 좋다고 해서 애들 먹이면 거기서 애들이 감염돼서 위험하다. 두 번째, 맹물 먹으면 안 된대. 수돗물 아무거나 주면 안 돼서 그걸 꼭 이 특별한 정수한 물을 잘 조심해서 먹여야 된다. 뭐 그런 자세히 나와. 15가지를 썼더라고. 어떤 닥터가 썼는데 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젖을 그냥 먹이면 안 된다. 지금 나오는 우유나 뭐 염소젖 같은 거 먹이면 안 되고 특별히 정제된 아이들용으로 먹인 것만 준비해서 먹여야 된대. 그 다음에 애들을 재울 때는 그냥 엎어지면 더 잘 자니까 엎어놨다가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잠들거든 바로 똑바로 눕혀두라는 것. 그 다음에 애들 옆에는 이불이나 블랭케트 같은 거나 수건이나 이런 걸 suffocation이라고 해서 숨 못 쉬게 하는, 애들은 힘이 없으니까 이런 걸 옆에도 놔두면 안 되고, 이렇게 하여튼 15가지를 했어. 낳자마자 15가지를. 우리는 언제 공부고 그런 거 못해서. 요즘은 그런 거 다 인터넷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다 연구해가지고 애들이 갑자기 이유 없이 죽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조사해보니까 전부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애들을 어리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흔들어도 안 되고 다리를 막 이렇게 해도 안 되고 하지 말라는 거 많아. 예, 너무 할아버지가 애 귀엽다고 막 흔들었는데 머리에 충격이 와서 그것도 병원에 가고 뭐 그런 일도 있더라고 전에. 하여튼 낳자마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 거기서만 끝나지 않아. 그 다음에 한 살, 두 살, 세 살, 네 살, 다섯, 여섯, 일곱 살, 여덟 살, 아홉 살, 열 살, 학교 가면 졸 줄 알았는데 학교 가면 또 말썽 부려. 그 다음에 장가 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예, 그리고 이제 장가 시집다 보내서 편안하다 다리 뽑고 자려고 했는데 웬걸 그때 또 뭐 사느니 못 사느니 뭐 손주가 아프더니 뭐 손녀딸이 어떻게 돼. 별로 뭐
별로 뭐 일들이 다 생겨. 다 끝까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그 자식을 돌보는 게 부모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게 여기 성경에 나온 말씀인데 하나님 사랑을 부모의 사랑에서 누가 끊겠냐는 것입니다. 애가 약하면 부모가 더 마음이 녹습니다. 애들이 힘들어하면 부모는 더 힘들어하고 정말 일생 동안 왼수라 그래. 그게 아마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 부모 속삭이지 말고 알아서 잘해. 아멘. 그냥 조용히 말썽 안 부리는 게 효도야. 부모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끊을 수 없는, 놓을 수 없는 끈이 있어. 이게 운명이야. 이게 사랑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버릴 수 없고 자를 수 없고 내쫓을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뭘 자르려면 뭐가 필요해요? 네, 칼이 필요해. 네, 못 자르도 자르는데 칼도 못 자른다고 여기 성경에 써있어. 칼, 다른 건 뭐예요? 가위도도 못 잘라. 어떤 큰 가위도도 자를 수가 없어. 톱으로도 못 켜. 왜? 분리가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그래서 누가 끊을 수 있냐? No one, no.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no 크게 한번 해봐야 돼. 마귀가 끊을 수 있어요? 못 끊어. 네. 칼로 돼요? 네. 가위로도 안 돼. No. 한번 no를 크게 한번 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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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ody! 이 바울의 위대한 선포를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이 땅에서는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복음의 진리요.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에서 자녀된 것을 기뻐하고 감격 속에 8장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오면서 9장에서 슬픔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담임 목사님 이 말씀 주셔서 은혜 받았죠? 예. 9장 후반전, 9장 전체 흐름은 그렇게 말을 해놓으니까 이 설교를 여기까지 가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다 골라가지고 하나님이 다 영화롭게 하고 선택하고 불러서 justify, glorify 해놓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우리가 유대인인데 우리는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유대인과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도전하는 말에 대한 변증을 시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동족에 대한 슬픔, 조국에 대한 슬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므로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할 게 있냐? 이렇게 변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그룹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대로 일하시는데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했냐?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할 게 있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이 또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안에 있는 메시아와 메시아를 통해서 들어온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토기장이가 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천한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귀한 그릇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지어진 이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런 걸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냐고 반문합니다. 요즘 믿지 않는 세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수많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냐고 설명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릇 말하면요, 제일 작은 그릇이 간장종지야. 간장종지는 평생 조금 해. 그대가 평생 간장만 담아. 요즘은 또 거기다 와사비까지 넣어가지고 이거 끔찍한 거야. 평생 좀 시원한 뭐 국그릇을 만든다든지 크게 무슨 뭐 김치떡을 만든지 그런다면 그릇이라도 커서 자부심을 갖는데 종지 정말 요만한 건 만들어 가. 이게 뭡니까? 나를 왜 만들려면 큰 걸 만들지 이런 걸 만들 그렇게 말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만들고 싶어서 만드셨고 당신이 필요해서 만드셨는데 토기장이에게 흙이 뭐라고 말해야 되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시비가 걸립니다. 왜 우리는 유대인인데도 이렇게 구원 못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걸려서 문제가 되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았다는데 뭐 이게 도대체 뭐냐고 말하는데 육신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육신의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언약의 자손이 돼야 된다. 그 언약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는 약속을 말하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예지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정해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나도 하면서 어려워. 야, 하나님 앞에 반발하죠. 그럼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했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들을 언약대로 긍휼을 베풀 자를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입힐 자를 은혜를 입히고 은혜 못 받게 할 사람도 못 받게 한다. 뭐 바로가 강팍해서 열 번이나 얻어맞게 만들었던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게 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은혜 못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걸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 우리가 뭐라고 하겠냐 그런 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 우리가 의인이 됐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성경 보 예. 그런즉 우리 30절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이 의를 얻었으니 곧 뭐에서 난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그래서 믿음 안에 들어온 언약의 자손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손이 되며
영화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을 받는 것이고, 근데 거기 보니까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1절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A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But, 그런데 Israel who pursued a law of righteousness, 의의 법을, 의롭게 되는 법을 쫓아간 사람들은 의의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시는 은혜와 자식에게 주시는 긍휼과 자비와 특권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나의 의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저를 의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쫓아 의를,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의를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자기 의가 걸림돌이 되어서 반드시 넘어지고, 성경에 저들이 걸림돌에 넘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과 행위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적인 예식과 행위와 율법을 내세워서 옳다, 그러다, 잘했다, 못했다는 모든 판단을 율법으로 행위해 두었기 때문에 저들은 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율법에 넘어져서 저들이 걸려 넘어졌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보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은혜와 긍휼을, 자식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와 긍휼을 통해 우리를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의롭게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어떤 소녀가 목사님과 만나서 얘기를 하면 목사님 물었습니다. 너 예수 믿었구나. 예. 그래. 죄사함 받았구나. 예. 제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럼 다시는 죄를 안 짓겠구나. 그 말에는 대답을 못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다가 생각 한참 하다가, 아니요, 앞으로도 죄를 질 겁니다. 그런데 전에는 죄를 향해서 돌진했었습니다. 죄를 향해서 달려갔었는데 지금은 죄를 탈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 긍휼과 자비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행진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갈등을 합니다. 끊임없이 죄의 문제 때문에 시달립니다. 육신의 사도 바울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육신의 법을 쫓아가는 이 두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저를
하나님은 버릴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으로 저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는 위대한 선포를 해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과 행실과 범사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찾아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절대적 의무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죄가 마귀가 칼도 어떤 세상의 것으로는 피조물로는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위대한 선포를 내리면서 그리고 9장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절대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여러 해 마치고 돌아서 보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허물 많고 뭐예요? 장애인 중에 중증 장애인인 저와 아내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고 자 그래도 맞출 수 있었다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루하루 주님 교회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그런 세월을 다 갔던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고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격해서 이제는 멀리 혹 가까이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은혜와 이 생명의 복음을 온 땅끝까지 전하고 뉴욕에 있으면 뉴욕에서 노란 손수건 끊임없이 전도하고 우리 아이들과 다 자라오는 2세들과 수많은 젊은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재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